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칭찬대학교 교관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변한대요. 아내를 칭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을 칭찬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옆 사람 칭찬, 친구 칭찬, 모든 사람 나는 좋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는 말아요. 내 칭찬도. 칭찬은 칭찬은 대한민국 춤춰요. 덩실 덩실 칭찬하며 살아요. 감사합니다.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춥니다. 칭찬은 나 자신도 춤추고 우리 가족도 춤추고 친구도 춤추고 직장 동료도 춤추고 이웃도 춤추고 온 국민이 더 나아가 온 세계가 함께 춤추는 정말 기적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칭찬의 언어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며칠 남지 않는 설날 명절에 가족 간의 칭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칭찬하는 당신이 진정한 리더요, 진정한 멋쟁이요, 진정한 스승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대학교 총장 김결입니다. 감사드립니다.